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한숨도 못 잤어요. 나도 못 잤어.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언제부터? 같이 오락실 갔을 때부터. 왼손은 거들 뿐?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어요. 길강 씨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.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나 보이는 것만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만큼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어. 감방에서 12년 동안 썩으면서 이번에 나가면 꼭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. 하지만 세상은 내 맘 같지 않더라고. 난 여전히 범죄자, 무서운 사람, 피해 다녀야 할 사람이었어. 근데 나를 밀어내기만 하던 이 차가운 세상에서 나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사람이 바로 짝지요. 정말 미안합니다. 밤새 고민했고 결국 깨달았어. 짝지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소. 내가 남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짝지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소. 예? 그 마음 받아주겠소. 우리 한번 사귀어보기요. 엄마, 나 파킨스. 무슨 말씀 마시는 사귀다니? 나랑 사귀고 싶은 거 아이였어. 아이 그러면 어찌 그랬어? 죽고 싶어 환장한 거 아이고서야 날 이용해 먹은 건 아닌 것 같고. 맞아요. 저 길강 씨랑 사귀고 싶었어요. 아빠! 어! 범이야! 범이야!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.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.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. 적당히. 맞습니다. 무서운 채무자들한테 빚을 받으려다 보니 더 무서운 기강 씨가 필요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빠, 아빠 얼굴이 왜 그래? 보배야. 아빠는 용감했다.